그런데 성형을 하면 정말 얼굴이 아름답게 바뀔까요? 제 얼굴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저는 연예인들 중에서 장동건 씨 얼굴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제가 장동건 씨처럼 성형을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과연 어떻게 바뀔까요? 제 얼굴의 정면과 측면 등 사진을 찍어 가상 성형을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가상 성형이라고 하지만 제 얼굴이 장동건 씨 얼굴로 가능할까요? 혹시 이런 장동건처럼 이렇게 바뀔 변화가 좀 될 것 같다. 본인의 얼굴 가상 성형을 좀 한다 그러면 좀 많이 비슷할 것 같아요. 글쎄요. 네. 그렇다면 제 얼굴이 장동건 씨의 얼굴처럼 되려면 어떤 수술을 해야 하는지 전문가에게 분석을 의뢰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장동건 씨와 이용선 PD를 비교해보면 객관적으로 뭐 그 장동건 씨가 워낙 미남 배우고 우리 이용돈 PD도 굉장히 미남인 PD세요. 지금 이용돈 PD가 장동건 씨의 스타일을 가기 위해서는 뭐 어차피 그 약간 얼굴 형태가 다르신 분이긴 한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좀 눈을 좀 시원하게 약간 처지고 조금 작고 짧은 눈을 좀 크고 시원하게 시원하게 이제 쌍꺼풀은 뭐 자연스럽게 하겠지만 눈을 또렷하게 뜨는 눈매 교정이라든지 요즘 흔히 얘기하는 뭐 뒤트임이라든지 눈밑주름 닥서클이라든지 팔자주름 제거술 코를 좀 높이고 좀 코를 더 이렇게 좀 세련되어 보이게 하신다면 좀 더 장동건 씨처럼 비슷한 느낌이 나지 않을까. 성형 전문의의 분석을 토대로 컴퓨터로 가상 성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장동건 씨처럼 갸름한 턱선을 위해 안면 윤곽 수술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눈밑 주름을 제거합니다. 처진 눈꺼풀은 위로 끌어올려줘야 합니다. 작은 눈은 쌍꺼풀로 크고 둥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런 대수술을 거쳐 장동건 씨로 바꾸는 성형수술이 완료됐습니다. 과연 가상 성형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지금은 제 얼굴입니다. 서서히 바뀌고 있나요? 장동건 얼굴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장동건 씨와 닮았습니까? 저는 너무나 어색한 것이 제 얼굴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성형을 하고 보니 장동건 씨가 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 같지 않습니까? 아,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요.